인사해, 범아, 오랜만에. 반갑다. 이렇게 울지? 달래, 울어. 울지 마. 인사해. 반갑다.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 오늘은 성범이가 라면집 알아놨다고 해가지고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백종원 3대 천왕이 나온 한국 라면이야, 한국 라면. 그냥 봉지 라면? 그런 셈이지. 거기 이제 짬뽕 라면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라면. 왜 매울까봐? 난 그냥 라면이 먹고 싶었었어. 아. 옛날에 한번 가보려고 했다 못 간 되게 유명한 데 있는데. 카페? 호랑이 커피라고. 어허! 거기 닫았었잖아. 우리 저번에 팔각정원 갔을 때도 브이로그 찍을 때 그때도 카페 가려고 알아본 데 있었는데 거기 문 닫고. 오늘 화요일 아니잖아. 화요일이지 오늘. 오늘이 무슨 화요일이야. 화요일이네. 짠, 오늘 입은 걸 안 보여줬어. 귀요미 컨셉이에요. 이름 뭐였더라? 거기 라면이 여기다. 땡기는 날. 날씨가 진짜 좋아.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드는 게 진짜 민망했거든? 근데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니까. 맞아, 맞아. 그치? 낫지. 응, 조금? 근데 길게는 못 빼겠어. 이렇게 그냥 짧게. 부끄럽다, 길게. 아, 하늘이 너무 예쁘다. 가을 하늘. 가을 하늘. 여기 좋다. 사람 줄 왜 이렇게 길어? 야바위야. 오, 이거 너무 예뻐, 여기. 뭐지? 아이, 궁금하게 안 해. 나 궁금한데? 나 마술. 뭐야? 술? 카드 마술. 마술? 사람들 귀엽다는데. 그지? 귀여워. 꼬치다. 뭐? 아니, 꼬치가 아니라 꽃. 그래. 와, 저기서 사진 찍을래. 그래, 찍어줄게. 좀 이상한데? 뭔가 되게 정직하게 나와, 그냥. 위에만 찍어줘. 위에만? 왜 감 잃었어? 질이네. 너무 잘 찍었다. 조금만 더 찍어줘. 그럴까? 왜 이렇게 잘 찍어? 엄마 너 왜 이렇게 잘 찍어? 그니까 신기한데. 예쁘다. 진짜 잘 찍는다. 고마워. 넌 안 찍어? 아, 나 안 찍어도 돼. 왜? And conquer the grave. Jesus conquer the grave. 이게 뭐야? 학교네. 무슨 학교인데? 덕성 여자 고등학교거든. 약간 문화재 같은 학교인데. 유네스코 지정돼 있대. 아, 진짜? 그 신기해. 어, 붕어빵이다. 나중에 가는 길에 사서 가면 되겠다. 좋아. 작아지지 제가? 아니, 원래 작게 파는 거잖아. 어, 여기 너무 예쁜데? 그니까. 우리 왜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이런 데를 안 와봤지? 여기 이니스프리도 예쁘게 생겼네. 베라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 오, 그러네. 이게 베라야. 우와, 이쁘다. 우와. 어, 줄 줄었다. 호떡입니다. 호떡 맛있겠다. 호떡입니다. 여기 이름 뭐라고? 경춘자의 라면. 라면 땡기는 날. 땡기는 날. 어, 맛있겠다. 호떡도 먹고 싶어. 먹고 먹자. 그래. 너무 귀여우시다. 이따 호떡을 꼭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다 이제. 자, 호떡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떡. 이따 꼭 먹자. 호떡입니다. 힘드시겠다. 자, 호떡입니다. 소금입니다. 호떡. 소유. 저 5년도 있지. 어딨어? 오, 진짜네.
태욱이랑 창현이, 형남이, 혼자, 소라. 남의 이름 막 찍어도 되겠지? 오, 수진이도 왔다 갔네. 최수진. 내 이름이다. 여기 하나 서 있어. 휘빈아 어딨니? 휘빈아 사랑, 수진이 사랑. 헐, 휘빈아 보고 싶다. 휘빈이가 누구야? 아, 신기해. 내 이름 이런 데 써 있어서. 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약간 녹짠 맛 나. 근데 그 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먹을래? 매워? 응. 매워? 어머, 휴지 좀.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이런 맛 절대 안 나잖아. 제일 중요한 건 불맛이, 그치? 이거 가보자. 한번. 뭐해? 집에서 끓여 먹을 때는 라면 별 맛이 없어. 그럼 라면 잘 안 해. 집에서 먹을 때는 별로 잘 안 해. 집에서 맨날 만들어. 어떻게 이런 데 찾았대? 뭐라고 찾았어? 사실 서울 라면 맛집 제일 먼저 나와. 그럼 뭐? 근데 무슨 옛날부터 찾아놓은 것처럼 말을 하네. 나 옛날에 매운 거 진짜 못 먹었거든. 근데 나 요즘 매운 걸 찾아 먹어. 우리 아빠도 매운 거 못 먹는데 일부러 막 땀 흘리면서 먹던데. 난 잘 모르겠어. 매운 거 하나. 누구 너? 아,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매운 거 아니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짜증나고. 나도 원래 그랬거든. 근데 지금 적당히 매운 거 먹으면 오히려 막 아, 막 시원하고 막 이러는데. 좀 매운감이 좀. 응? 응. 찬이 너무 좋다. 호떡 두 개? 하나. 하나? 같이 먹자. 오, 현금. 공미? 너 호세권이랑 붕세권 대비를 아주 잘하고 있구나. 붕어빵. 붕어빵 먹자. 그래. 줄이 길어서 포기. 밥은 솔직히 기다려도 되는데 저렇게 디저트를 나는 줄 서서 먹긴 싫어. 힘들지. 그치. 아, 베라 여기 있네. 예쁘다. 그거 알아? 베라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인 거. 아, 베스킨 라빈스가 어이 아이? 베스킨이 아니라 아이 베스킨이라. 왜? 나도 모르지. 그렇게 하던데?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예린이 보면 빡치겠다. 예린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진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스워. 그거 예린. 그 붕어빵 얼마예요? 3,000원이요. 오, 현금. 이체하자, 이체. 호미, 귀여워라. 호미, 귀여워. 안녕. 어머, 이거 봐. 딸기어플 하나 주세요. 여기 넣으면 돼요? 네. 2,000원? 완전 그거다. 뭐 학교 앞에서 옛날에 먹던 그런 어플이다, 그치? 9마리. 우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싱싱하네. 그치? 제가 봐도 싱싱해요. 우와, 딸기 크림인 거예요? 네. 우와. 맛있겠다. 어, 네. 어, 좋아요. 어, VIP다, 우리. 야,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아, 말도 안 하고 혼자 먹냐고. 네. 맛있지?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드릴게. 아, 맛있겠다. 안녕히 계세요. 우와, 크림 짱이다. 맛있어, 붕어빵? 어, 밥 엄청 뜨거워졌어. 근데 그러니까. 네가 툭 쳐가지고 더 짜증나가지고. 어이없어. 싫어. 나도 사진 찍고 싶다. 우와, 예쁘다.
유럽이 너무 가고 싶어. 그니까. 유럽엔 붕어빵 없잖아. 맞아. 유럽엔 붕어빵 없어. 이거? 고양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뭐야? 이거 너 스파이더맨 본 거지? 응. 이게 뭐야? 사줄까? 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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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언니 닮았다. 딱지. 애들 다 모여있네. 이런 것도 펴는 건가? 원래 여기 들어가 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신기하다. 고양이 엄청 많은데? 쬐끄만 거 하나 사줄까? 응. 그래. 이거 여기 찍어도 돼요. 오. 귀여운 거 짱 많아. 찍었어요? 네. 그 안에 있는 거 다 사면 돼요, 이제. 아, 안 돼요. 삭제할게요. 어, 나 부엉이 하나 사야겠다. 수진 언니는 엄마 드리게. 진심 부엉이 짱 좋아하심. 여기 있다, 부엉이. 어, 이거 이쁘다. 그치? 응. 징그러운가 좀? 응. 이 부엉이가 이쁘다, 그치? 어, 부엉이.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것도 이쁘지 않아? 근데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 오. 스파이더맨. 스파이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걔는 너무 커. 그래? 어디다가 둘 건데? 어디다가 두면 되지. 어, 요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예쁘지, 근데. 응. 와, 짱 귀엽다, 진짜. 스파이더맨 있어? 아니. 없지. 거기들은 다 빠졌고. 어, 그래요? 저기 매달려 있는 애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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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아. 매달려. 어, 잠깐.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건 진짜 귀엽다. 어,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뒤편에 보시면은 매달려 있죠. 아, 너무 웃겨.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할, 이것도 해라. 어, 이거 뭐지? 진짜 너무 귀엽다. 내가 어디 달게, 근데? 이거는 너네 집에 살아야지. 이것까지 해주세요. 네. 이거 들고 있어봐. 짱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저 매달린 게 진짜. 어, 여기, 여기 있다. 저거, 저거 맞죠? 스파이더. 이거 나무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다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밌다. 응. 외국 갔다 해, 지금.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프라가 생각난다. 진짜 멋있어. 진짜 이것만 듣고 가자. 못 떠나겠는데, 그치? 멋있다. 으이, 잘했어요. 석기 인사할래? 뭔데? 왜 이렇게 뭉충하게 나오지? 아, 이거 브이로그 찍는 거야? 응. 네 인사해. 하이. 이거 꼭 넣어줘. 그래. 다시 해봐. 안 돼. 나 진짜 이거 하지 마. 진짜 절대 안 돼. 건호는 빌었어. 아, 나 진짜 제발 이거. 혜연이도 빌었어. 무릎 꿇고 예민이한테. 진짜 제발 그거. 지금은 상수? 상수에 가고 있어요. 윤석기 태워서. 그 우리가 어떻게 만난 거 말 안 했지? 아직 어떻게 만났는지. 석기가 여자친구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제준 거지. 그거 말고. 우리 둘이 어떻게. 우리 둘이 어떻게. 아. 그 얘기했지, 이거. 아, 그래? 어쨌든 그. 거기서 친구가 소개시켜줬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윤석기. 하이. 이 친구는 약간. 오. 못 보겠다. 절대 오바해서는 안 되더라고. 오바하면 안 돼. 내가
강릉에서 좀 오바 좀 했거든.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아 봤다. 그 끝까지 못 본다 나는 그거. 난 그 태연이 막 전혀 찍는 줄 몰랐다는 그 표정 할 때마다. 이거 이거? 어. 아니, 이거 말한 거지. 어. 그거 뒤돌았는데. 걔 그거 잘라달라고 지지 무릎 꿇고. 기저귀 기저귀. 아 맞아 기저귀 이것도 잘라달라 했었어. 근데 그거 그나마 남겨놓은 거지. 건우는 그거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 어. 아, 그 부산 갈매기 부르다가 이제 딱 걸려가지고 제발 하지 마라 이런 거. 에이 하지 마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맞아. 거. 지가 안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아니까. 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거. 짜잔. 동범이가 재즈 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이제 데이트 다 끝내고 집 가는 길이에요. 인사해, 안녕. 피곤해. 인사해. 반갑다. 어, 눈 뜬 지 지금 몇 시간이구나. 아침 7시 반에 일어났거든. 지금 윤석기 만나느라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둘 다 지금 새벽 2시거든요 벌써. 저희는 가자마자 이제 자야 돼요. 안녕.